왔냐? 어. 편의점에 술 사왔구만. 스타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시나. 안녕하세요. 조나단과 시즌2 동기인 딘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쇼미더머니2에서 생수형을 만났고 서로의 약한 모습을 항상 만나서 얘기하면서 좀 친해진 것 같아요. 이번 주제 뭐야 그래서? 이번 주제는 내가 악당 같은 느낌이었잖아. 나의 그런 악역을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하는 노래를 만들자 이거. 아니 그래 나 악당이야 나 악역이야. 형이 항상 악역이었지. 악역을 자처했어.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으니까 더 이렇게 악역인 척을 했어. 약한 모습 보이기 싫으니까. 그냥 좀 몰랐던 것 같아. 뭘 그냥 성격도 실제 좀 모난 게 많았고. 약간 옛날 아빠들 같은 스타일인 것 같아. 되게 센 척하고 되게 강하고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면 되게 여린 면이 있고 힘들어하는 딱 그 모습? 댓글이나 그런 것들? 그중에 가장 뭐 세게 온 거 있어? 아 너무 많아서. 근데 어쨌든 내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나도 같이 티키타카 했어. 열받아라. 니들이 아무리 보라 해도 난 건재하지 않냐.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상황이 보여. 제가 그동안 해왔던 행보가 막 잃을 거 없는 싸움꾼 같이 했었어요. 근데 이제는 좀 태도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. 오케이, 봐, 이게 나야 라는 태도로 그렇게 자꾸 만들고 있어요. 우승해야 돼, 씨. 동가 조나단이 이길 것 같아? 조나단이 이길 것 같으면 손. 오, 손 줬어. 오, 동가. 얘 예지력 있어. 손, 손. 예, 우승자랑 악수하는 거야, 동가 너 지금. 응? 저 우승했으면 좋겠다. 우승해야지.